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보이는 이 호야는 리사 호야로서 두개산 건데 하나가 가지가 두 개여서 가운데를 잘라서 세 개로 만든 리사 호야 화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3주일 만에 왔을 때도 겉흙은 안 그러니까 속이 안 말랐었는데요. 좀 얼마 있다가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 아직도 안 말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키웠다가는 과습으로 얘들을 초록발라로 보낼 것 같아가지고 얘를 오늘은 화분은 안 바꾸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키우는 거에 모양을 구상하고 있어서 이 화분으로 할 건데요. 그보다 밑에 예전에 제가 화분을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세척 마사토를 다 떨어졌거나 구할 수 없었을 때 화분을 밑에 깔아서 큰 화분 같지만 사실은 흙의 면적은 흙의 부피는 굉장히 적었던 그런 식의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준비물을 갖춘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 분갈이한 진산 거는 3,500원 주고 사고 10월 아까 2월 28일에 분갈이했었나요? 얘가 아무래도 그 난방을 할 때는 바닥이 돼서 이렇게 물이 잘 말랐는데 얘는 지금 난방을 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잘안 말라서 무려 4주가 됐는데도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를 분갈이를 다시 해서 이 얘를 밑에 깔고 화분에 흙을 줄여야겠습니다. 뿌리 발달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그게 잘안 되니까 꼬챙이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 길어지니까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흙이 잘 나옵니다. 영상이 다른 면을 찍고 있어서 제가 손 들고 해야 되겠네요. 다 빼고요. 이 화분 독특한 화분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통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작은 걸 갖고 와야겠네. 분갈이에 정신없다가 얘들 화초들을 막 엉망진창 해놨네요. 사실 어떤 게두 개로 자른 건지 어떤 게 하나였는지 지금 엎어지고 나니까 모르겠네요. 세개산게 아니고요. 하나는 두 개가 붙어 있던 거 분리시킨 거고 하나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갈라지는 연질 포트분 이거를 두 개씩 넣겠습니다. 안 보이게 연질 포트 두 개. 한 개는 너무 저기 얇을 것 같아서 구멍을 맞추고 2주일에 바싹 말라서 물 주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요. 제가 분갈이 하기에 조금 큰 화분으로 해서 2주일이면 바싹 말라서 목 말라 이렇게 해도 죽겠다 뭐 이래야 되는 애들이 전혀 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세척마사또가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다할 테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새로운 흙으로 해주지만 얘네들이 무슨 병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넣겠습니다. 이게 뭐 영양분이 3개월 원예 상태의 그 영양분이 3개월이 간답니다. 저야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뭐 식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지 뭐 초보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좀잘 키웁니다. 사실 애기도 스펀지 같잖아요. 말하는 대로 애들 잘 크고. 응. 애들 키울 때도 애들이 좋은 애들을 만나서 그런지 잘 키웠습니다. 이게 화초들도 때로는 벌레 먹은 거를 제가 항상 한다 하면서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소독 안할 때. 그 소독 안한 것들의 그 개들도 결국은 죽었고요. 어떻게 격리시켜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죽었고. 물론 제가 계속 옆에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요. 여긴 부산이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2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잘 관리가 다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참. 그럼에도 저는 또, 비료를 집어넣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안 갖고 왔네요. 움직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뿌리의 상태를 봐서 얘가 하나였던 것 같고요, 원래가. 그리고 얘네 둘이가 붙어 있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네 곳에다 각각 심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 면적에는 깊지 않으니까 작은 유기질 비료를 뿌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많다면 큰 유기질 비료를 뿌렸을 텐데, 이렇게 뿌리고, 흙을 더 넣고요. 흙을 넣고, 이번에는 완전히 재활용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소독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원래 하나 있던 녀석. 얘도 잘 자랐기 때문에 길이는 좀 잘라야겠습니다. 모두 쓰려고 그러면 없다 그러더니 얘도 가위 그 소독하려고 그러니까 소독약들이 다 어디 있는지 마음이 급해서 못 찾아서 유한낙스로 소독했습니다. 뿌리를 조금 많이 자르고요. 이 정도면 좋겠네요. 얘는 원래가 혼자였으니까 당당하게 하나 두고요. 얘네들은 둘이 하나였으니까 얘를 조금만 자르자. 조금 자르고요. 이쪽에 놓고 얘도 조금은 잘라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귀퉁이에 하나는 중앙, 하나는 뒤, 양옆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길어지겠네요. 조금 줄이기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화초가 세 개다 보니까 흙 집어넣는 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일 때는 하나만 잡고 이렇게 살짝 올리듯이 올린 다음에 물을 주면 물이 내려가고 그냥 팍 놓으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살짝 올리듯이 올리고, 물이 다 해서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딱 보면 이때 얘가 잡혀서 멈춥니다. 그럴 때까지 하는데요. 이게 세 개일 때 요령은 일단 한쪽을 잡고선 물을 그쪽만 여기 뿌리 근처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려앉아서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까지 잡다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고 또 나머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흙을 보실래요? 이렇게 흙이 많이 남았고요. 제 욕심에, 큰 화분에다 이세 개를 옮겨서, 이렇게 줄기를 놔서 예쁘게 해보려는 어떤 계획 때문에 했는데
흙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까 겉흙은 말랐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젖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젖으니 제가 물을 주면 과습으로 요 이쁜 리사호야를 죽이겠죠. 비교해 볼까요? 이것은 전에 분갈이하고 남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상토와 펄라이트. 얘는 지금 이 화분에서 꺼낸 겁니다. 어떻게 돼요? 안 말랐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기간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아, 무려 저는 지금 5주일입니다. 5주일에 한번물 줬다가도 얘는 과습으로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분갈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적당한 크기에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과욕을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적당한 화분, 그리고 저처럼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번 오는 사람에게 적당한 그런 것에 옮겨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르면 오히려 그 말라서 비틀어졌다든가 뭐 이래도 그 웬만하게 뿌리가 제대로 된 거는 저면 관수를 해놓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한 너무 큰 화분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